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업 머더 업데이트를 엄청 많이 해서요. 기존의 마피아가 아닌 오늘은 파브르와 곤충들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르가 뭐예요? 아, 그 파브르가 그 요즘에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죠, 초우님? 곤충 박사죠. 곤충 박사. 네. 파브르 곤충기라고 해서 곤충 채집을 엄청 잘하시던 위인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 채집을 잘하시는 아닌가?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곤충에 연구를 잘하는 거는 채집도 잘하겠지. 아, 그런가요? 무슨 곤충 헌터야? 파브르가 이제 머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들을 잡으면 되는데 일단 코아님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라오세요, 사슴벌레님. 일단 사슴벌레인데 제가 능력도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사슴벌레는 목숨이 총 3개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머더잖아? 사슴벌레 딱 때렸어. 그러면은 내 화면이 휙 돌아가. 이렇게 때린 머더가 재밌겠지? 그래서 3번을 버틸 수 있고요. 때리면 돌아가서 그때 딱 도망가고 그 타이밍에 약간 그런 느낌. 네, 사슴벌레는 5천으로 바꾼다. 좀 단단하니까. 그럼 얘는 좀 뚫린 데 숨는 게 이득이겠다. 그치,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말벌 오세요. 말벌 저 말벌이 아니라 모기 아닙니까? 모긴디? 네. 자, 말벌은 이제 기존 머더에서 그 뭐죠 그거? 활제비라고 네, 활제비. 보시면 됩니다. 네. 한조 머더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말벌의 독침 활이에요. 독침! 그걸 지급해줍니다. 독침봉! 네. 그 다음 거미 오세요. 거미. 자, 거미가 닮았어. 네. 자, 거미는 이제 우클릭을 통해서 거미줄을 설치하는데요. 3x3 형태로 설치돼서 누가 쫓아오면 거미줄 이렇게 가둘 수 있어. 알겠죠? 네, 자기도 같이 갇히면 이제 그러니까 나 내가 갇히면 어떡해? 조심히 빠져나가는 거지 뭐. 님 사정이죠, 뭐 그건. 자, 거미 사정이니까. 네,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근데 설치된 거미줄은 사라지고요. 한 30초 정도 쿨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오늘은 그 패시브가 아니라 다 액티브 스킬들이라서 쿨타임이 존재하는 그런 머더를 할 거예요. 알겠죠? 아, 네. 매미 어디였어요? 다음 매미 오세요. 맴. 잠매미. 뜰미. 나무 저기 있네. 매달려. 매미. 야, 매미 저거. 요! 잘 만든 거 같기도 하고 똥 같기도 하고. 바퀴벌레. 땅콩. 아, 뭔가 무당벌레라. 바퀴벌레. 바퀴벌레. 매미고요. 매미는 술래가 이제 그니까 머더 파브르가 매미 주변 10칸 이내에 있으면은 울어. 그러니까 안 좋아. 자기 열심히 숨었는데 10x10 안에 머더가 왔다. 그러면 갑자기 울기 시작해. 네? 그래, 딱 뭔가 저번에 그거랑 비슷하네. 아기상어. 아기상어랑 좀 비슷한데 얘는 그냥 계속 울어. 10칸 이내에 있으면. 자, 그리고 매미가 죽은 자리에는 그 매미의 시체라는 아이템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매미의 시체는 이제 우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머더가 매미를 잡고 매미 시체를 먹었다 그러면은 게임 종료까지 신속 1 버프를 계속 주고요. 만약에 머더가 이제 매미를 죽였는데 그걸 못 먹고 갔다 근데 시민이 먹었다 그러면은 게임 종료까지 신속 2버프를 받게 됩니다. 알겠죠? 매미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자, 나비! 나비가 좀 약간 사기야. 나비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아름다운 날. 너무 높게 나왔는데? 아이템을 우클릭하면 저 죽지 않아? 특정 시간 동안 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나는 게 너무 사기니까 약간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난 다음에 딱 착지하면 5초 동안 구속에 걸려. 알겠죠? 5초나?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써야 돼요. 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난다요. 그래서 5개의 곤충 직업 설명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머더도 좀 능력이 있어요.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고요. 그 투사체는 속도는 빠른데 이렇게 곤충들이 튕겨낼 수도 있어. 이앞하면 튕겨낼 수 있어. 화염구처럼. 아하, 아하, 오케이.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파쿠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비를 잡기 위한 능력으로 이제 점프 강화를 주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머더한테. 알겠죠? 근데 머더도 이 자기가 파브르인 걸 걸리면 안 되니까 곤충 모자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곤충 찾으면 된다. 그 중 하나 머더다. 이 중복되는 모자를 찾으면은 그 둘 중에 한 명이 머던 거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오케이. 3
제발 제발 나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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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 뭐야? 아! 아 나 이거 아! 아 나 어 어 나 뭐야? 나비 나비 오 나비 코 나비 코비 코비 아! 뭐? 잠필 잠필 잠필이에요. 잠필도 돼. 어 깜짝이야. 뭐야? 야 야 도망가자. 야 매미 운다 매미 운다 매미 운다. 어 매미 저 매미 매미 우는데 근처에 있는데? 내가 매미였어 내가. 아 각별이가 매미였다. 아 매미 죽었다 그리고. 야 매미. 너 벌써 곤충 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나랑 야 나 남았나? 매미 시체 다 이건가? 뭐야? 아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아니네? 어 뭐? 아 잠깐만 걸렸다. 아 잠깐만. 자. 어,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나 버틸 수 있어. 아, 이거 매미 오는 소리 봐. 아, 난 잘 때 이거 이런 거 들으면 되게 너무 화나는데. 야, 잡들한테 비기하니까 계속 매미 소리 울리는데. 그렇지, 여기 있네. 저기요. 저기요. 아, 어, 야, 화염 끊는다. 이야. 초야. 야, 마지막 마지막 이거. 안 돼, 나왔다. 이제 안 돼, 나왔지. 잠깐만, 매미 온다, 매미 오라. 뭐, 안 죽냐, 왜 나 왜 이렇게 단단해? 야, 역시. 또 있어? 야, 사슴벌레 왜 이렇게 단단하냐? 사슴벌레. 컴온, 컴온. 저거 사슴벌레급이 아니야, 저거 딱정벌레급이다. 초우야, 버텨! 초우야, 아니야, 바퀴벌레? 딱정벌레 가버렸고. 야, 얘 그거, 아, 이거 파리채 들고 다니는구나. 파리채는 잠자리채지. 잠자리채인가요? 파리채 아니지. 파리채 나와 납작할 걸요, 형? 맞아. 아니! 야, 아, 나 가보려고 했는데. 거미 완전 쓰레기네. 초야, 조금 뒤에 설치해야지. 거기도 설치하고. 아, 거기가 내 마지막이었어. 그 뒤에는 아니. 아니 그래. 찡 쓰고 죽네. 찡. 아니 아무튼 땅 사는데 바로 한대 맞고 죽었어. 아, 까비니. 아, 아무튼. 아, 나 초야, 너 때문에 또 진짜 짜웃겠다. 어, 역시 그림 제조기야 뭐더해? 어? 그제 그제. 두 번째 그제. 판. 어, 같은 맵에서 한 판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싱 고싱. 자 가도록 할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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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나비. 아 버터플라이 죽이지 마세요. 아 버터플라이. 아 나 별로 안 좋은데. 아 나 죽 각 나 죽 각 돛 돛 이거 뭐지 이거. 각 각 각 나 죽 각 각 각 각 각 나 죽 도 아 뭐라고요? 나 죽 도다 나 죽 도다 나 죽 도다 나 아닌데? 우웅이야 돛.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잠들이 아니야 잠들이 나비다 잠들이 나비다. 나주깍 나주깍. 잠들이 나비야. 잠들은 너 거기 가면 죽을 거 같아. 야 이거 뭐야? 야 나 다 몰려 있다. 나 손에 꽂은.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엄청 세네 이거. 잠들이 누구야? 한 마지막 한 방에 죽네. 오. 레토나의 내가 지금 초우야. 초우는 갔는데 이미? 초우는 이미.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죽었는데 이거 이불 다 물고 있을 수가 없네. 아 뭐야? 저기 아니야? 또 티님 아니야 이거? 아 저 아니에요. 이게 너만 기억이라고. 와, 야 저기서 뭐 하냐? 이거 어떻게 알았냐? 나 위치 내위치 어떻게 알아? 너 거기서 꿈그리면 안 보일 줄 알았냐? 어 안 보일 줄 알았어. 되게 시야 넓은 형이었구나. 이거 그 아 내가 시야 좀 넓어. 은근히 사람들이 좁은 줄 아는데. 어 각수 남았구먼. 아니 근데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갑자기? 숨바꼭질 콘텐츠 됐네. 어디 보이질 않네. 나 안 숨고 있는데. 안 숨어 있는데? 나 아까 둘 다 봤는데. 어디? 나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 있지? 뭔데? 구경 꿀잼. 아니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저기 안 보여요? 어? 나도 아, 저... 이름표 보이는데. 어? 어디? 저기 안 보여? 어디? 안 보여? 아니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와 치각법 보호색 봐. 매미는 매미다운데 있습니다. 아 수현이 못 잡는데 그럼 어? 오예! 시간 끊어줘. 매미 소리 왜 매미 소리 들려? 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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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뭐야? 야! 야! 아니 왜 때리면 왜 저런 거지? 아 잘못 때렸어! 모르고 호박 파이로 때렸어! 오케이 나이스! 라스트! 야 매미 어딨냐? 수연이가 여기까지 왔다고? 수연이가 여기 딱정벌레 일단 여기 있어봐야겠다. 근데 수연이가 은근 찾기 쉬우면서도 은근 조금 까다로운 데 있어요. 아 이거 한 명 남았는데?
아 진짜 어디 있지? 진짜 안 보인다. 저기 어디? 저, 어디? 정반대다. 정반대. 정반대 저거 그냥 페이크하는 것 같은데. 어? 완전 저기 완전 야, 하지 마. 하지 마. 안, 그게 더 이름도 안 보인다. 오빠. 오빠. 아니 뭐? 아니 맞아 맞아.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잠깐. 시야 신화냐? 얘 화리 좀 받아. 수현아 튀어. 안돼! 세나 너! 안돼! 제 사슴 벌레 나서 안 죽는다고! 곤충이 이겼다! 요 진짜 저승 이제 곤충이 저음령한다! 아 진짜 못하는 게 아닐까? 방금 그 시야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봤어? 와! 너는 저기 딱 보이던데 저기 그냥? 넌 너무 핑크색이야! 나무에 안 들 나무에 복숭아 열매 맺린 열매 매달린 줄? 다음 맵으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한 명 빼고 다 잡았으니까 아쉽네요. 그쵸. 다음 맵으로 고시. 나라는 게 문제지. 자 여기가 두 번째 맵인데요. 저기 왜 그 뭐야 달팽이가 있네 이거. 고대 달팽이. 민달팽이. 팽이 네. 달팽이. 달팽이. 여기는 맵이 좀 넓어가지고 게임 시간이 추가가 됐대요. 그리고 약간 실내 공간이 좀 부족하고 야외로 넓으니까 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파브르 씨. 네. 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신. 제가 파보를 걸릴 거예요. 나 이건 약간 고지대도 없어.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파보를 걸릴 거예요. 예스. 왔어. 아, 제일 거지 같은 거 걸렸어 나 지금. 아니 내가 제일 거지 같은데? 나 조금만 갔어. 아, 내가 제일 거지. 코아다. 코아다. 코아리. 코아다. 코아리. 야, 코아리. 달콤한 욕. 야, 달콤한 욕은 뭐 하는 거야? 그 던 그 원거리 원거리. 코아다. 코아였어? 야, 코아란다. 제 방금? 알려주세요! 오케이! 이거 사슴 벌레 되면 나보다 안 도와주죠? 메밀로! 내일부터 잡을 거야! 메밀로! 아니 메밀하면 왜 사슴 벌레 쫓아와! 어디 갔어? 사슴 벌레부터 한 대만 더 때리나? 우리 사슴 벌레 중에 아웃이네! 그냥 가네? 야 시간 많이 끌었는데 그래도? 지금 나비는 누구지? 나비 그럼? 나비 사람 내가 나비 저요 사람들 나비 같이 나왔었네. 아 그래? 나비 내라 바람아 이리 딱 걸렸죠? 아우 이거 소리 때문에 이거 도망갈 수가 없네 이거. 나 계속 따라다닐 거야 너. 인정. 아 매미 소리다. 걔 내기에서 내기에 매미 있어. 내기에 매미 계속 매미 내 따라다닌다 이거. 1등급 매미 내 2위 내올게. 어이씨. 어? 야! 와 이거 진짜 잘 쏘겠네 이거 초초. 대박이네. 얘는 뭐더라 어떻게 맨날 스탠드를 하냐. 아 갈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잘 숨으셔가지고. 거미는 뚠뚠 네? 오늘도 뚠뚠 열심히. 어? 야 우와 대박. 정중력 대박. 뭐하는 거냐? 거미는 와 대박이다!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이게! 야 나도 방금 전략이었지! 정확히 못 봤는데 여기서 파워 써서 죽였어! 전략이었지! 나는 수현이가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거 여긴 뭐가 야, 있나? 야 방금 수현 일부러 시키지 안 눌렀네. 와 전략이었어? 야 대박이다 와. 잘했다! 잠수 전략 보소 이거? 진짜 잠수! 잠수 콤비 쩔었다니! 쩔었다 말벌이 빠졌어! 와 독침 너무 아픈데? 자 다음 판 한 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분칭 진짜 바로 쐈어. 갑자기? 잠들면 진짜 맞아. 이런 거 잘해 공격을. 나 어? 간다 뭐라고?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나중에 간다 아닌가 보네. 뭐야 아 이건 어떡하지 이거? 야 코아다 너 코아다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느낌 뭐야 코아. 야 이거 야 이거 코아 아님 잠들이야 잠들 거미 나 여기 있을게. 야 잠들이야 잠들 거미 잠들 거미 안전. 저 웃음소리 왜 저래 거미. 야 나 거의 막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만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소리가 나는 게 문제인데. 아 또 매미야? 아 왜 또 자꾸 매미만 걸리냐? 맴. 어 소리 난다. 맴. 기분 탓입니다. 맴. 거기 없습니다.
잘 숨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뭐하냐는! 야! 야 뭐야! 또 뭐하는 거야! 어어! 뭐야 뭐야! 또 뭐야 얼굴 돌아갔어! 뭐 얼굴 돌아갔어! 야 사슴벌레네 수현이 또 사슴벌레! 우와 대박! 같은 사슴벌레! 야 같은 전략이 당해서 같은 전략이! 이럴 수가! 또 미끼 수현이었어! 수현아! 우리였잖아. 우리 팀이었잖아. 수현아. 그 잡으러 그 팀을 잡으러 그대로 들어갔다가. 와, 진짜 나도 깜짝 놀랐다. 여기 말벌이 있었네. 황수현 작전 보소. 황수현 미끼로 하고 바다로 던지면 상어 잡히냐? 고래 잡히냐? 진짜 어떻게 매미 되는 거야? 거의 뭐 미끼 장난 아니죠? 이제 황수현 따라가면 죽음. 제발 매미만 아니기를. 자 마지막 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고신. 따라가면 죽어. 저승벌레야. 따라가죠. 따라가지 마. 저승벌레 재미지요. 저승벌레가 어딨어? 뭐야? 어? 아, 뭐 이거 괜찮아. 재밌어 보이네. 아이씨. 나 또 사슴벌레야? 또? 아 진짜. 매미 나다 이번에. 별로 안 좋은. 나중은 각배. 나중은 각배. 각배 가. 아우. 야 각별이다. 각별이다. 이미 매미가 울었어. 아 각별이다. 얘 여기 숨기네. 빨리 죽여야 돼 쟤. 오빠 어? 저승벌레 빨리 죽여야 돼 저거. 말벌 죽어라. 죽어. 말벌 찾아. 뭐 어딨어? 말벌 어딨어? 저승벌레 죽어. 말벌 찾아. 말벌. 야 도망가. 어디 말벌. 저승벌레. 저승벌레 따라가면 죽는다. 야 진짜 황수현 쩌네 이거. 저승빌런. 뭐야 이 저승벌레. 저벌레는 진정한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벌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나도 야 수현이 옆에 있으면 사는구나 이제. 야 말벌... 아,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따라갔어. 말벌한테 아. 말벌한테 엄청 다 잘 찾네 말벌을. 나 뭐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진짜 수현이가 대박이네요. 저승벌레 새로운 곤충을 발견하긴 했네 파브르 박사님께서. 수현님 축하드립니다. 레알 황천길 보는 거로 감사합니다. 황천길 저기요. 황천길이라뇨. 황천길 보내줬네. 황천길.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파브르와 곤충들 특집으로 머더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다양한 직업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머더에 특별한 직업들 스킬들 추가해서 다음에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안녕. 안녕.